형형 색색의 목도리의 정확한 위생 상태는 어떨까요? 자, 그래서 주부의 목도리를 정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자, 먼저 목도리에 먼지를 빨아들이고요. 목도리 하나에서 나온 먼지의 양입니다. 목도리 하나하나에서 빨아들인 먼지를 한 대 모아줍니다. 미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더니 자, 과연 목도리 먼지 무엇이 나타났을까? 미세먼지 머리카락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렇게 꿈틀대요. 이게 움직여요. 네네. 징그러워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예, 매일 하고 다니는 목도리 속에 이런 진먼지 진드기가 숨어있던 겁니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60도씨 이상의 고온을 처리해주면 진드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삶아야겠네요. 아니, 열풍만 세워주면 확 죽습니다. 삶지 않아도 돼요. 네, 그렇다면 진먼지 진드기는 왜 목도리에서 발견될까요? 습기가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분비물이 목도리에 묻게 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새 목도리를 두르고 식용 물감으로 여러 번 입을 헹궈준 다음 부엌에서 또 방에서 평소처럼 집안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목도리를 살펴봤더니 자, 분비물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다 침이에요? 묻었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이 목도리에 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결국 진드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된 거예요. 다랬다든지 빨개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진먼지 진드기는 피부염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데요. 초미세먼지 등은 폐암 등과 같은 폐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무시무시한 목도리, 그러나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세척을 깨끗하게 하고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털 목도리는 유화용 파우더로 쉽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자주 먼지를 털어주고 환기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깨끗한 목도리와 겨울날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잘 봤어요.